자,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하고 내일 첫 시간하고 해서 두 번을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질병이다. 그러면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신 대로 환경이다. 뜻이다. 근데,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은 유전자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원에서 변질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유전자 실제로 DNA 구조에 변질이 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쁜 뜻을 받아들이더라도 내가 배신을 당했다 해도 결국 유전자 차원에서는 전기적 또는 물질적, 물리적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 전기적 변화는 어떻게 와요? 뇌파의 변화, 뇌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해서 결국 유전자의 그 전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손상을 받습니다. 사실 그 이제 여러분이 소위 우리가 발암 물질 그러잖아요. 그럼 발암 물질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발암 물질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유전자를 구조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발암 물질 중에 가장 흔한 발암 물질은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유전자를 많이 손상시키고 그러는 물질은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뇨병 강의를 할 때 세포 핵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가 연소된다고? 네, 당분이 연소가 돼. 네.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그 생기를 받아가지고 스파크가 오고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고 해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탁 연소되는 됨으로써 에너지가 생산되지만 결국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과정의 부산물로서 활성산소 또는 그것이 해롭다고 그래서 유해산소라는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좀 확대해서 봅시다.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세포 핵 속에 있는 요거? 그냥 샘플로 하나 그려놓은 게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 이 당분, 이 글루코스, 당분이란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옥시즌, 산소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현대의학은 생명파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이제 생명, 생기, 스파크가 치치칙 하고 들어왔을 때, 결국, 당분이 연소가 되면서 뭐가 생산된다? 여기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물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그, 이 활성산소가, 왜, 이제, 유전자를 손상시키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활성산소가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요. 그리고 이 유전자도 손상을 입히고, 그리고 세포막도 손상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세포를 다 파괴시켜. 그 세포를, 우리 세포를 파괴시키는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돼. 요게 이제, 자,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바보 같아, 그렇죠? 어떻게 세포 안에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물질이 생산되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뭉개버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어.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SOD, 그랬죠? SOD는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그거를 이 SOD를 생산해 가지고 주로 간 세포에서 생산돼요. 그래서 간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무슨 기관이라고 불러요? 해독 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해독. 그러니까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라는 독소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 독소를 간에서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파괴시켜서 해독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서 이제 이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 활성산소를 잘 파괴를 못해요. 그래서 간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간이 나쁘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간 안 나빠도, 다른 거 나빠도 피곤해 보이지. 얼굴색이 검어티티하다는 것은, 이 피부 세포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멜라닌 색소가 증가했다는 말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왜 많냐? 간에서 파괴를 SOD가 잘 생산이 안 돼서 간에서 활성산소를 파괴하지 못해서 피부 세포 안에 온 피부가 다 검티티해져요. 그래서 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좋아지면 이제 SOD가 간 세포로부터 잘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예, 멜라닌 색소는 이제 덜 생산돼도 되니까 점점 피부 색깔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 세포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OD가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SOD가 충분히 생산 안 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결론에 자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는데도 그렇죠.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이지. 뻔한 거 아니요. 이제 그 정도는 이런 질문하면 아이고 박사님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이 정도가 돼야지. 아직도 왜 이러고 있어? 어떻게? 자,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다 꺼진 사람이 병 잘 걸리죠.
유전자가 손상이 잘 되지.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전자 꺼져버려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래야지. 네? 기가 막히는 사람이, 그렇죠. 생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생기를 맨날 기가 막혀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간에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진선미의 문제고 생기의 문제고 무조건적 사랑의 문제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정말 내 것으로 가능하면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 사랑하자, 용서하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무 붙잡고 보들보들 부들부들 떨던 것을 어떻게 내려놓자. 자존심을 내려놓자. 무엇을 위하여? 나 유전자를 위하여. 유전자를 위하여라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몸 외부로부터도 이런 발암 물질이나 이런 오해 물질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유전자 손상의 주범은 원흉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나쁜 게 참 많지만 그런 것들보다 진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세포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활성산소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히 SOD에 초점이 맞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질병 발생의 주범은 뭐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활성산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는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담배를 그냥 24시간 피워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활성산소는 24시간 생각한대. 그러니까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발암 물질보다도 사실은 내 내면 내부에서 생겨나고 있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왜?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생산 안 되면 그거는 뭐를 생산 안 하고 있다는 증거요. 에너지를 생산 안 하고 있다는 증거지. 에너지 생산 안 하고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활성산소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건 끊임없이 생산하니까 이 활성산소보다 더 독한 독소는 발병시키는 물질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발생하는 이 활성산소가 가장 큰 모든 질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주범이라. 주범. 그래서 서울에서 살아도
이 SOD만 잘 생산이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설악산에서 살아도 응?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뭐예요? 병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유전자가 잘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결국은 유전자가 잘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는 생기, 생명에 달려 있고 나의 뭐예요? 내면의 환경에 달려 있고 그것은 나의 내 마음에 어떤 뜻이 뜻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SOD 유전자가 안 켜지면 큰 문제야, 심각한 문제야.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럼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저 이제 화병이다. 미워 죽겠다. 미워 살겠다는 사람 없죠? 이거 미워 죽겠다. 그러면 미워서 나 죽겠다. 그러면 뭐예요? 내 유전자 다 꺼졌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위험해요. 왜? 활성산소가 이거 막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뭐 다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SOD 유전자 꺼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는데 이 활성산소를 파괴시킬 수 있는 SOD는 생산이 안 되죠, 또. 그러면 막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빨리빨리 세포가 죽는다는 말은 빨리빨리 늙는다는 말이에요. 노화된다는 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팍 받는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어떻게? 아이고, 폭삭 늙었더라. 팍 늙었더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팍 늙었더라. 그 일정 기간 동안 지난 한 6개월 못 만났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이 팍 늙었더라. 그거는 SOD 유전자가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안 늙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SOD 유전자가 꺼졌더라도 어떤 보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가 있을까 없을까? SOD만 안 나오면 나는 그냥 완전히 당하고만 말아요? 그렇지 않아. 내 몸에서 SOD가 안 나올지라도 SOD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 물질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도록 해야 되겠죠. 그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산화 방지 물질. 왜?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화를 시켜서 파괴해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화학물질 있죠. 그걸 산화시켜 버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산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 DNA를 산화 DNA를 만들어가지고, 뭐 쓰게 만들어요, 유전자. 그러니까 그 산화를 방지시키는 물질이 바로 SOD예요. 그럼 SOD와 유사한 산화 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SOD가 안 생산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겠죠. 그렇죠? 몸 안에서 생산되는 산화 방지 물질인 SOD가 생산이 안 된다면 몸 뭐예요?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산화 방지 물질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산화 방지 물질인데 이 산화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야말로 가장 이 질병 발생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이 가장 건강을 잘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호에 모든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물질이 산화방지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짜증나는 때도 있고 신경질 나는 때도 있고 내 유전자가 자주 꺼져 안 꺼져? 꺼져. 뉴스타트 했다 그래도 깜빡하면 꺼져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 SOD가 안 나오면 산화 방지 물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그게 뭐냐? 그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비타민 C. 이 비타민 C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산화 방지 물질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돼요. 근데 그 다른 거 다 있고 비타민 C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는 뭐를 많이 섭취하면 되는 겁니까? 어? 아, 좋았어. 공짜! 공짜 공기, 공짜 물, 공짜 운동, 공짜 절제, 공짜 휴식, 공짜 믿음. 다 공짜야. 이 사람들이 이 공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다. 그래가지고, 얼토당토하는 뭐야는 무슨 뭐 비싼 것만 찾아다닌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 뭐 차가버섯 그런 하여튼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박수. 예. 자, 이 비타민 C가 제일 좋은 산화방지제,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제. 근데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라고? 과일. 자, 이 비타민 C는요, 다람쥐도 먹어야 되고, 염소도 먹어야 되고, 누구든지 다 먹어야 돼. 사자도 먹어야 되고, 고양이도 먹어야 되고, 개도 먹어야 돼요. 이 비타민 C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가끔 뭐 먹어요? 풀떼도 먹어요. 개도 가끔 어떻게 풀 씹어 먹어요. 그게 왜 씹어 먹어요? 개는 고양이 풀 안 좋아해. 근데 왜 먹어요? 하나님 먹으라 그래. 그럼 이상하게 풀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 기린이 뭘 먹어요? 뼈 먹어요, 뼈. 기린 본래 뼈 안 먹어요. 기린은 나무 잎사귀, 이런 걸 먹지, 이런 거 뼈 안 먹어요. 근데 먹어요, 가끔. 왜? 몸에, 자기 몸에 칼슘이나 인 성분이 부족할 때.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뼈를 보면 뭐예요? 땡겨. 그럼 뭐. 참, 그러니까,
기린이 야, 뼈를 한번 먹 뼈가 먹고 싶네 오늘은 이상하게. 그러지만 그거는 지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린 이 기린 몸 안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기린 지도 몰 자기도 몰라. 어? 의사도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이 이 기린은 뼈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가지고 이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있는 그 특수한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거를 그 물질을 NPY라고 합니다.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 생산한 유전자를 쫙 켜주면 기린이 지나가다 뼈를 보고 이상하다. 오늘 왜 자꾸 뼈가 땡기지? 그래서 먹는 거예요. 야, 뼈 먹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예. 있는 대로 벌려놔요. 이게 편하지 않아요. 길이는 높은 데 있는 거 먹는 게 편해요. 그 불편해도 뼈가 먹고 싶어,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 있어요. 뭔가 정말 땡겨. 여러분이 뭔가가 정말 땡기면 먹어요. 되게 좋아하네. 웃음을 참지를 못하네. 정말 땡기면, 정말 땡기면. 그래서, 정말 땡기면, 그 땡기는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나는 모르지만은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꼭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자, 이게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원숭이는 이 잎사귀, 무캄바라고 합니다. 이 잎사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거 잎사귀 먹어요. 이 원숭이들 본래 이 잎사귀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먹어. 그런데 꼭 한 달에 한 번 와서 먹어요. 근데 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뭐 하냐 하면, 그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지고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려가지고 태워서 수철 만드는데 뭐 이 두 마리가 왔죠, 그렇죠, 원숭이가 그 수철 찾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초콜릿 먹듯이. 요 잎사귀만 먹었을 때만 요 순 먹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나온 특집 기사인데, 아하, 수철 먹는 거 보니까, 방금 먹은 그 캄바 잎사귀 속에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무슨 독소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캄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그렇게 독이 있는 것만 먹으면, 이 원숭이들은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독이 있으면 수치 먹고 싶다고. 그거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세포 안에 있어. 항상.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참 멋져요,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뭐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그래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당이 아니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된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그거를 교회,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게 교회야. 그 사람이 건물이요, 성경은. 근데 한국서는 성전 건축비 뭐 이래가지고 그 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누구 안에서 산다? 너희 안에서 산다. 예. 네. 참 멋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사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야, 사도행전 17장 24절. 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 거지처럼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참 놀랬죠? 교회 가면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나는 너희들의 섬기는 거 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전자를 섬기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치유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뭐요? 주시는 자. 우리는 이거 거꾸로 가르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진 것을 하나님한테 뭐요? 바치면 복 받는데 이렇게 그러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반대로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은 주시는 자.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생명이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있어요? 주신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와. 내가 이때까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야. 그렇게 조건적인 줄 알았더니 성경 공부해 보니까 뭐예요? 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맨날 받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맨날 우리 보고 섬기라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박수! 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성경.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뭐예요? 와, 이거 영 거꾸로 알고 있었네.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야, 너 얼마나 열심히 섬기면 되노? 얼마나 많이 갖다 주면 될까?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동물들을, 이 자연계를 잘 관찰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 알래스카에서, 이 산 꼭대기에 사는, 바위 산 꼭대기에 사는 산염소들이 있습니다. 산염소들이 이 거친 이 강물을 헤치고, 이 위험하죠. 이걸 하죠. 뭐 하러 올까? 예? 소금 먹으러 와요. 이 소금 바위야. 풀은 한 포기도 없어. 그래서 다 때를 지어서 와서 소금 먹고 가서 또 한 달 있다가 또 같이 와서 먹고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먹고 싶고 땡기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술이 땡긴다 그러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건 누가 땡기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잡신놈들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가 땡길 때는, 이게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지,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뉴 스타트를 배우면, 누가 땡기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땡긴다고 무조건 막. 아유, 오늘 술이 땡기네. 가서 한잔하고 와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술이 땡길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경우에 술이 갑자기 땡겨? 스트레스 팍 받았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남편한테 잔소리를 막 해대면 남편이 밥상 뒤집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해준 맛있는 건강한 반찬은 입맛이 딱 떨어져요. 열받으면, 화나면, 미워지면. 그 미워지면이란 것은 무슨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신 들어왔다. 그러면 남편 몸에, 자기 몸에 좋은 음식은 입맛 딱 들어서 버려. 그리고 밥상 엎어버리고, 에이, 나가서 뭐요? 술을 앉아야 돼요. 술이 칵 땡겨. 그 보세요. 나를 죽이려는 잡신이, 악령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것이 땡겨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면 건강한 음식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음식이 나도 모르게 땡겨. 박수! 예! 이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식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럴수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건강으로, 행복하게 자꾸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양 별로 안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도 어릴 때 막 토마토가 딱 싫더라고요. 토마토가, 토마토 냄새도 싫고. 그랬는데, 자, 어떤 여자가, 처녀가 토마토가 딱 싫어. 이런 사람을 충청도 예산에 가서 만났는데,
근데 이제 또 총각하고 만나가지고, 총각은 도마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임신을 딱 하니까 이 여자가 도마도가 막 땡기는 거야. 왜 그럴까? 아, 그렇죠. 뱃속에 든 애가 도마도, 남편 유전자, 도마도 유전자를 타고난 거야.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도마도라도 내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위해서 내 입맛이 어때? 내 입맛을 하나님이 일단 아기 낳을 때까지 변화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도마도 막 먹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희한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이렇게 정말 산화 방지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하다면, 이거는 공짜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과일에만 비타민 C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싸. 뭐 설악산에 뭐 다람쥐가 과일 먹게 생겼습니까? 예. 네. 네. 그러면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은 거요? 비타민 C는 너무나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성 뿌리나 잎사귀나 나무 껍질이나 꽃잎이나 모든 식물에 속한 것은 다 비타민 C가 넘쳐나게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설악산에 뭐예요? 자, 잎사귀가, 네, 나무에 벚꽃이 팍 필 거예요. 한 달. 아마 올해는 벚꽃이 좀 빨리 필 것 같아요. 4월 초면 필 것 같아. 네, 네. 우리 여기 매화꽃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련도 벌써 뭐예요? 네, 작년보다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잎사귀가 나면 온 설악산이 이제 초록색이 되죠. 그러면 온 설악산이 뭐 덩어리요? 비타민C 덩어리. 비타민C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E입니다. E는 비타민 C보다는 좀 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야. 덜 중요하면 덜 공짜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타민 E는 어디에 맞냐 하면 C눈에 맞습니다. 현미 C눈, 밀 C눈, 옥수수 C눈. 그것도 뭐 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베타, 이거 베타라는 거죠.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식물성 주황색 색소야. 주황색. 그 이제 여기 카로테라고 했죠. 카로테. 그래서 영어로 당근이 뭐게? 캐로트입니다. 캐로트. 그러니까 당근의 색깔을 그 주황색 색소 그가 베타카로테인이에요. 근데 당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호박에도 있고 여러분 어저께 잡수신 고구마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하면 비타민 C처럼 그냥 흔하진 조금씩 덜 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두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산화방지 물질은 다 알고 보니까 무선성 식물이요, 식물성 식물이야, 식물성 음식이야. 동물성은 뭐 예를 들어서 계란 노른자에 베타카로틴이 있어. 그건 왜 그래? 암탉이 먹고 뭐요? 그거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놓은 거죠. 그러나 동물성은 그 자체 내에서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이 뭐요? 안 돼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거의 뭐 99%가 다 무선성 음식이다. 식물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세포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그 산화방지 물질이 가장 건강 보호에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식이다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건강식이라. 그런데 그 건강식이 채식인 이유는 산화방지 물질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식물성 음식에만 있기 때문에 채식을 본의로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다. 이 이제 왜 건강식이 식물성 음식, 채식이라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균형을. 아시겠죠? 균형을 맞춰줘야 돼.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건물, 이 뉴 스타트 센터라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탄수화물은 이제 이 센터를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에 제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일까? 난방, 전기세, 기름때, 보일러 때야지. 이런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70%가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 우리 몸에. 우리 몸의 구조에는 탄수화물이 관여하네. 구조, 이 건물의 구조라면 뭐 벽돌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목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뭐, 구조의 고장은 자주 나는 것도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구조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벽돌도 이만큼 사다 놓고, 여기다가 뭐요? 목재도 이만큼. 이래 놓으면, 그거 편해요? 불편해요? 아주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 목재, 건축 자재에 해당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고단백질 식사를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사용도 안 하면서 뭐요?
벽돌 사서 쌓아 놓고 목재 사다서 쌓아 놓고 여러분 앉을 자리도 없이 해놓고 그러니까 고단백 식사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단백 식사를 제한하라. 단백질을 제한하라. 라고 이제 환자가 딱 입원을 했다. 그럼 의사가 제일 먼저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냐? 아, 이 환자는 간 경화가 있어서 간이 안 좋다. 또는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의사가 제일 먼저 오다 처방 쫙 쓰거든요. 제일 먼저 처방 1번이 뭐게? 단백질 제한 딱 합니다. 왜? 단백질이 과잉되면 이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쓸데없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원자 중에 질소가 있어요, 질소. 탄수화물이나 지방에는 질소 성분이 없어. 왜 이 단백질 질소 성분이 있냐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의 주성분이 질소야. 그런데 암자가 들어가. 그 질소가 많으면 암자가 암. 그러면 질소가 암 하면 무슨 생각나죠? 암모니아.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이 찌진내가 심해. 아시겠죠? 왜? 암모니아가 많아. 아시겠죠? 단백질이 분해돼서 암모니아 배설이 많아요. 그리고 간이 나쁘면 고기 먹으면 큰일 나. 왜? 단백질이 많아서 암모니아가 많아지면 간에서 이 소변으로도 암모니아를 배설하지만은 암모니아가 많으면 피 속에 암모니아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 혼수라는 거 알죠? 간이 나쁜 사람의 혼수 상태들. 뭐 때문에 암모니아가 너무 많아서 피 속에 많으면 그 암모니아가 뇌로 가면 뇌를 마비시켜 버려. 그래서 혼수 상태. 간 혼수라. 그런 사람은 뭐 많이 먹어서, 네. 갈비 실컷 뜯고 나면 간 혼수겠죠.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이란 것은 절대 많으면 안 좋아요.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70%가량 필요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15%씩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있는 이 식단의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딱 70%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에 딱 맞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대충 여러분이 뭐 기술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안 해도 대충 이런 식으로 잡수시면 자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채소에는 단백질이 없단 말이야. 식물성 음식에는. 동물성 음식에만 단백질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물론 동물성 음식은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를 주로 해서 육식을 한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고기 실컷 구워서 먹고 탄수화물은 뭐예요? 찌금 먹잖아요. 조금 밥 조금 하고 이제 뭐 된장찌개 뭐 나온 거 뭐 하고 뭐 찌금 먹는다. 그러면 영양소 밸런스 균형이 확 깨져 버려. 네. 탄수화물 30%. 그다음에 단백질 뭐예요? 40%. 지방 30%. 이래가지고 이게 확게 너무 그렇게 되면 세포가 조금이라도 발암 물질을 받아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 세포로 돌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영양소 밸런스가 여러분이 지금 잡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위주로 해서 70, 15, 15 이렇게 될 때 세포들이 가장 편해. 그리고 암세포들도 뭐예요?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고단백 식사를 하라고 난리를 친 때가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테레비에 고단백 식사, 그 이제 주로 그거는 다이어트 음식이야.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 뭐 살이 너무 많이 찐다 뭐 이래가지고 고단백 식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고단백 식사를 해보니까 뭐 살이 좀 빠진다 이래가지고 고단백 식사가 뭐 닭고기 뭐 가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별로 없는 그런 고기를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 꽤 유행을 해가지고 이 고단백 식사가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그런 걸 많이 떠들고 텔레비는 항상 뭐를 따라가는가? 유행을 따라가는다. 인기를 따라가잖아요. 인기.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고 와 그렇구나 이러면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이 진리를 진짜 추구하는 방송이 별로 없죠. 그죠? 인기만 인기 영합을. 소위 요즘 말로 파퓰리즘이야, 포퓰리즘. 그래서 이제 그러다 그래가지고 고단백 식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와서 그 뚝 끊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단백 식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생기니까 그 피해가 나타나. 암 발생률이 훨씬 높아졌다. 고단백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뚝 거쳤습니다. 이제 고단백 뭐 떠들어 안 써요. 텔레비에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뉴스타트의 원칙대로 이렇게 잡시는 게 가장 세포에 건강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자, 영양소의 비율로 봐서도, 산화 방지 물질로 봐서도, 역시 건강식은 무슨 식이다? 제식이다. 단백질이 없다면, 식물성 음식에 단백질이 없다면 단백질이 어제 뭐 채소 채식이 건강식이 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박사님 단백질 15%를 어떻게 맞춥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하 그 뭐 억지로 단백질 15%를 맞추려고 애를 안 써도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감옥에 가는 걸 뭐 먹으러 갔다 그래? 콩밥 먹으러 갔다 그래. 그 일반인들은 콩밥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쌀에는 단백질이 8%밖에 없어요. 8%. 쌀에는 뭐 단백질이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있죠. 쌀도 8% 정도는 있어. 밀은 단백질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1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쌀로는 빵을 만들기 힘들어도 밀로는 뭐예요? 단백질이 높으니까 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월남 사람들은 쌀국수를 잘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밀, 빵을 먹으면 혹은 국수를 먹으면 단백질이 쌀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많아요. 그러나 쌀밥을 먹었더라도 여기에 콩을 조금씩 섞으면 어떻게 될까? 콩 속에는 25%가 있어, 단백질이. 그러니 이럭저럭 콩밥 먹으면 적당히 단백질이 한 15%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경 쓸 거 없다고. 다 하나님이 신경 안 써도, 여러분 신경 꺼도 다 입맛대로만 잘 적당히 맞춰서 먹으면 이렇게 70, 15, 15가 되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맞춰서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도 뭐예요? 소는 맨날 풀만 먹잖아요. 그럼 풀만 먹어도 결국은 뭐예요? 영양소 비율이 딱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영양학과 출신만 딱 맞춰서 먹게 되지를 않고 여러분이 몰라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입맛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딱 균형이 맞도록 해 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건강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 몸에 좋은 거라고 비싼 거라고 그 사 먹는 거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어떤 음식이 제일 좋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라고 대답하면 확실히 맞는 대답일까? 흔한 걸수록, 싼 걸수록, 쎄 벨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구하기 쉽고 제일 싸고 제일 뭐예요? 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몸에 제일 좋은 것을 비싸게 해놓은 하나님은 이거 좀 수상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금수저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흙수저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 없어도 건강식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뭐 좋다는 거 지금 여러분 방에 냉장고 검사하면 뭐 이거 덜어 나올 것 같아. 예. 다른 사람 다 나가고 없어도 혼자서. 그거 이제 누가 매일 먹어라 그러면 그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돼. 아시겠죠? 매일 먹으면 그 똑같은 거를 매일 먹으면 영양소 과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맛이 달라지잖아. 오늘 먹었으면 내일 별로 땡기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거라는 것은 안 땡겨도 뭐요? 이거 좋은 거래. 이거 돈 주고 샀잖아. 그러다 보면 속에 가스가 차고 소화도 안 되고. 속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이거 충분히 어저께 들어왔는데 오늘 왜 또 들어올까? 그래서 부글부글하고 소화를 안 시켜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뭐 누구누구 박사 뭐 생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박스 안에 뭐 박스를 뭐 15만 원 주고 한 박스 샀는데 안에 보면요, 내용물은, 뭐, 전부 해봐야, 2,000원어치도 안 돼. 박스 값이 훨씬 더 나가요. 포장비, 뭐, 유통비, 뭐, 광고비.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물에 타먹으라, 이게야.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율무도 있고, 현미도 있고, 보리도 있고, 콩도 있고, 그, 뭐, 값 얼마나 가요, 그거? 그, 이제, 다 먹으면, 첫날은 다 먹으면 뭐예요? 구수하고 맛있어요.
왜? 그런 게 좀 부족했거든. 근데 이제 이튿날 다 가지고 마시면 어저께보다 맛이 뭐예요? 덜해. 그러면 그것도 하루 세 번 먹으래. 또 이제 점심 때 먹으면 반잔 맛있는데 더 이상 안 땡겨. 그래도 이거 15만 원 주고 산 거니까 어떡해. 억지로 마셔.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마셔야 돼. 이제는 물에 탈 때 벌써 그 몸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데 동일한 영양소가 자꾸 들어오면 몸에서 데모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때는 안 먹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싸게 주고 산 거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거든. 매일 먹으라는 거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먹으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매일 먹는 거 있으면 절대 매일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건강해지지는 못하도록 뭐예요? 딱 해놨어. 그래서 딱 알맞게 누구든지.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못 사 먹는 사람들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을 정도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이 잡신놈들은 뭐라 그래요? 건강하려면 말이야 비싼 거 그거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건강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특히 그 건강 식품 그래가지고 뭐가 좋다. 하나님 무슨 특별한 걸 먹어야 건강하도록 절대로 해놓은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 여러분 잡수는 거 저 먹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다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 있겠죠.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